자, 텍스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죠. 자, 텍스트 나누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워크시트 이렇게 한 셀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로 분리시키죠. 자, 분리시킬 때, 분리시키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그 공백으로 할 것인지, 뭐 탭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유심히 쳐다보면, 뭐예요? 쉼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데이터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쉼표로 분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방법은 다 간단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것을 글로 보면 아주 복잡한 얘기죠. 하나하나 읽어내리기도 지겨운 얘기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쪼개고 나눌 부분을 일단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요. 자, 데이터 탭이죠. 계속해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데이터 도구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텍스트 마법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본 데이터 형식의 파일 유형에 따라서 텍스트를 나눌 수가 있죠. 지금은 누가 보아도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상황이고, 뭐 너비가 일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씩 띄워놨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는 탭이 아니고요. 쉼표죠, 쉼표. 딱 쉼표를 누르니까 여기를 보세요. 데이터 미리 보기 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요. 여기서 뭐 특별히 지정할 것이 없습니다. 고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숫자 데이터 인식 설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고요. 저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하지 않죠. 저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이와 같이 그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던 텍스트가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져야 우리가 엑셀에서 원활하게 뭐 어떤 그 함수라든지 또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텍스트 마법사를 통해서 텍스트를 나누는 것이고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맥락인데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그 엑셀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꼭그 데이터베이스 파일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웹 파일도 외부에 있는 웹 파일도 모두 다 엑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가져오는 방식도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에 가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부분이 보이죠? 얘를 눌러보면, Access, MDB, 예, 이전에 이제 MDB죠? 그 다음에 웹, 텍스트,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원본이라는 것을 눌러보면, SQL 서버에서, Analysis 서비스에서 XML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 마법사, OLDB,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을 굳이 눌러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쿼리 마법사라는 것이 뜹니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테이블을 가져오고 싶은 테이블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고
기준을 바로 정할 수 있죠. 뭐 순번별로 오름차순, 뭐 신청일별로 내림차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눌러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라고 해서 마침을 눌러주면 어떤 형식으로 표시할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기존 워크시트의 그 A9 셀부터 표의 형태로 나타내라라고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그 db1.mdb라는 외부에 있는 그 액세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이 엑셀로 가져오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그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해서 그 외부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워크시트로 가져오는 이런 방법이 있고, 자 그래서 데이터에 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면 이 웹이라는 부분도 있죠. 웹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웹페이지의 주소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것에 합당한 내용을 또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메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다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